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. 이건 애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. 이게 벌칙이야. 아, 누가 누구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가위바위보로 하자. 그래? 아니면 한 번씩 다 들까? 근데 제가 러준이 들게요. 러준이가 절 들었다가 이렇게 그냥 떨어져. 오, 절? 나 요즘 운동하잖아. 아, 운동해. 그럼 너가 나 들어. 그래. 어? 그 기억 안 나. 옛날에 우리 그 무대. 제가 엄마 짜요. 자주. 역시. 물고기 기억, 진짜. 제노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죠. 네. 새 안무를 받으면 누가 제일 먼저 외우는지. 야, 이거 진짜 궁금하다. 반대로 질문해볼 수도 있겠죠. 네. 누가 제일 숙지를 나중에 하는지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약간 저희가 같이 연습을 하면서 좀 답답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.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경이롭기 시작했어요. 놀랍지 않아요. 아, 그 친구 있어요. 느린 것도 느린 건데 안무를 외우고 다음날 초기화를 시켜서 올 정도. 그런 경지에 오른 친구가 있어요. 한 명 후회를 푹 쓰셨네요. 경이로운 멤버가 우리 재민이가. 아, 재민이가 있어요. 아, 축하드립니다. 아, 왜 그런 것 같아요? 이렇게 경이롭다고 할 줄 몰랐네요. 이게 행복지수가 높은 거야. 아, 그렇죠. 스트레스가 그걸 외우려고 그쵸. 하는 것보다 그냥 전날 일 까먹어버리는 거죠. 네, 그 다음에 뭐 다시 외우면 되니까. 그렇지, 그렇죠. 긍정적이다, 긍정적이야. 일단은 그 저희 라이딩 노래를 음원으로 틀어드릴 테니까 네. 살짝 좀 이렇게 무대에서 좀 보여주시면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재미 씨 잘 외우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.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. 자, 무대로 보실게요. 라이딩. 네. 자, 이건 중간에 틀리지 마요. 네. A few moments later. 재민아, 누나의 보고 싶어요. 아, 누나의. 누나. 여러분, 아시겠지만 누나의 제가 안무를 아주 환상적이게 까먹잖아요. 그냥 짜서 다 먹었어요. 아, 먹었어요. 아, 소화가 다 돼서 화장실 갔다 왔어요. 아, 소화할 수 재민이 네. 그 머리에는 용량이 있어요. 정해진 용량이 있는데 그게 813GB인가? 너무 가신데요? 진짜 항상 뭐지 누구냐 해찬이가 항상 얘기하지만 경이롭다고 이제 너무 잘 까먹어서 누나에보단 신어에죠 신어에 시즌이 너무 예뻐 그쵸? 바꿔요.